3점 마이너스. 슛은 결국 삼각함수다. 3점 슛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 된다. 0점부터요. 오케이. 이건 달아오르면은 불 줄여가지고 중불에다 자주 뒤집으면서 구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워가지고 잠을 못 잤단 말이야. 뭐가요? 콩이가 잠을 너무 깨워가지고. 작년이랑 멤버가 쌀밖에. 근데 바위찍기였나? 바위찍기. 계곡 이렇게 거기 낮았어 되게. 그러니까 바위 찍고 돌아오기 내기를 했는데 내가 찍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쑥 퍼진 거예요 땅이. 그러면서 그냥 다 들어가서 끝나. Go! 오! 여기 여기! 아우 시원하겠다. 샀어. 아 롤링으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두 개를 샀는데 그래 쌍으로 돌아다니면 안가 써요? 그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한참 걸린 거예요. 코리아 반팔티도 안 갖고 오고. 갖고 온 게 뭐야? 헬스장 티셔츠밖에 없네. 뭐가 맞아? 네 이렇게 한번 거기서 먹어 이제 바로 따라오세요. 그럼 시켜봐. 아 국밥 시켜보세요. 아 그럼 밥을 보면 난 안 먹어. 나는 먹어. 아니 내가 먹겠다고. 한 공기 반에? 어. 없어요. 지도 한 공기 반 먹었어. 한 공기 반 먹었어. 많이 먹었어. 거기서 폰 전화. 어때요? 맛있겠네. 요즘에 전쟁이네. 양념이 맛있어. 노스가 맛있어. 양념. 양념 낫죠? 네, 양념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왜 지금 시킨 거 아니죠? 안 시켰어. 선생님 들어. 노스 한 마리 있어요. 아 그래. 일본이 이제 안 들어. 새가 없어요. 좋아. 아 양말. 하하 정말. 정말. 와 순간 미쳤어.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 신발을 밑으로 저기. 저기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요. 뭐해? 재밌다. 안녕. 와 너무 높아. 개 힘들어. 그는 카메라를 쳐다보지 못했다. 얼마 좋아. 간만에 이렇게. 어? 우리가 언제 초록색을 보겠어. 개더워. 비가 왔으면 좋겠어. 와 농구장이다. 지금 어딘가에서 계단 트레이닝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를 찾아야 돼. 종건아! 이종건! 범플티 멋있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응. 인아우트. 아 인아우트 거야? 아 반팔 볼 줄 아네. 그쵸? 어? 요즘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응? 둘, 셋, 넷, 다섯. 아! 오. 바로. 힘들어. 사인 45도. 2, 3. 발사!
사인 45도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탄젠트 2분의 파이 우와! 뭐라는 거야? 언덕 한번 뛰실래요 같이? 해! 코사인 4분의 파이 기억해 3점 던지 뭐...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래서 45도가 이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걸 계산해서 던져야 돼? 그렇게 던지는 거지 그냥 감으로 던지는 거지 진욱이 형! Y는, 여기 이상해요 Y는 4-X제곱 아 여기 0점부터요 오케이? 오. Y는 4-X제곱 3점 슛은 결국 삼각함수다 3점 슛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 된다 많이 쏘는 사람이 잘 넣는 거죠 준비 안 해? 속공 메이드 10개 속공 메이드 10개 아까 했어 10개 하면 끝 아니 아까 했다고 속공 메이드로요? 그러면 속공 미드슛 아니야 아니야 레이어 말고 무조건 자이트 라인 뒤에서 미드슛 너 어디가? 레이어 미드 그러니까 레이어 했으니까 네. 미드 할게 미드 아까 탄젠트 뭐라고요? 탄젠트 파이 분의 4? 4분의 파이? 미드 레인지 45도 탄젠트 45? 그럼 45개 하면 되겠다 출발 고! 지금 여러분은 35도 이 미친 더운 날씨에 집요한 농구코치의 무디겨 뒷막질하고 있는 수학 강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손목 무릎이 안 좋아 잘못 뛰는 거고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하기 싫어서 그 말도 안 되는 발연기를 하고 있는 수학 강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꼴보기 싫네요. 그래도 결국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모습이 마치 편입 준비생들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빨리 가야죠 더 빨리 대표 더 빨리 가라고 하지만 못 뛰겠고요 출발 고 출발 왜 이렇게 돌아가요 그냥 직선으로 여기 짧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가 만든 반팔티 광고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반팔티는 저희가 만든 코리아 국대 농구 반팔티고요 운동할 때 입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 재질 둘 다 고퀄이니까 요즘 같은 더위에 한번 입어보시면 다른 반팔 절대 못 입습니다 성공!